제가 자주 가던 이제 샵이 있었는데, 거기 원장님이 널널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, SNS나 이런 데는 월급도 많이 버시는 것 같고, 이래서 저도 혹했습니다. 원래 이제 공대 출신이에요. 뭐 디자인이나 그림 같은 것도 전혀 해본 적도 없고, 학창시절에 조금 한거 빼고는, 네, 없습니다. 생각해봐도 없네요. 서칭을 했죠. 포털 사이트나 SNS에 아카데미 같은 걸 검색을 해서 등록을 하고 일단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수강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요. 3개월을 수강하고 바로 창업했습니다. 아, 물론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았어요. 처음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. 데모 모델을 놓고 손을 벌벌벌벌벌 떨어서 그 시간이 거의 뭐한 2시간 넘게 한명 하는데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하는 거엔 장사가 없더라고요. 그냥 계속 했습니다. 저도 그림도 모르고 디자인도 모르고 미용 쪽에서는 좀 늦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전 창업을 했거든요. 제가 했잖아요. 제가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손재주가 없으시다고요? 미적 감각이 없으시다고요? 처음이라 자신이 없으시다고요? 아, 저요?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잠깐 미술한 거? 그거 빼고는 펜 떼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.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